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RStudio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RStudio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RStudio 홈페이지가 맥 상단에 이렇게 뜨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신 후에 이게 RStudio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RStudio가 눈에 띄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때고요. 데스크탑 버전이 있고 서버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이시라면은 데스크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여기서 오픈소스 에디션에 대한 것을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955달러라고 나와있고 바이나우라고 적혀있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맥 OS 기준이기 때문에 요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Studio 아이콘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을 해야 비로소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복사 중이라고 뜨는데 이 RStudio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RStudio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가 다 진행이 되면은 아이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설치가 다100% 진행이 된 겁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또 클릭해 보면은 RStudio가 열립니다. 자,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RStudio가 열렸습니다. RStudio를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초기 화면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패널이 있을 거고요. 여기 아마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스크립트 창이 안 열리고 지금 이 화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empty, environment가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RStudio를 켰을 때의 초기 화면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실행을 하셨다면 그리고 또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최대 화면으로 키운 모습이고요. 윈도우랑은 다르게 맥에서 R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RStudio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차대로 깔으셨다면은 알아서 이제 R 엔진이 여기 이제 맞물리게 되는 이 콘솔에 보시면 이게 R 엔진이거든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맞물려서 연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RStudio에 툴즈 탭에 글로벌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윈도우에서는 R 엔진의 버전을 선택을 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맥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게 윈도우와 맥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 엔진을 자동적으로 연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메뉴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RStudio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콘솔 창이 R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 아무거나 뭐 실험이 될 만한 거를 실행을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되면은 RStudio가 제대로 설치가 됐고 R 엔진과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라이센스라는 함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R 콘솔에서
실행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